네, 오늘 노트북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삼성의 노트북 9 Always라는 모델인데요. 초경량 노트북 중에서도 980g 1kg가 안 되는 그 LG의 그램과 비교될 만한 제품입니다. 외관은 플라스틱 재질이긴 한데 알루미늄 느낌을 이렇게 많이 가미했네요. 반짝반짝거리지만 두드려 보면 잘 휘어지고 눌리는 거 보이시죠? 열어봤고요. 특별하게는 키보드가 약간 부드러운 물렁물렁하다고 할까요? 일반 노트북에 비해서 뭐 그런 느낌이고요. 대신 이제 키 누르는 키 압력이라고 할까요? 그런 게좀 있어서 누르는 맛이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혹자들은 또 쫀득쫀득하다는 느낌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. 특별한 뭐 기능 키는 없고요. 이쪽에 보시면 지문 인식 버튼이 있습니다. 지문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자리하고 있고요. 눌러지지 않네요. 전원 버튼이 여기 있어가지고 백스페이스를 잘못 눌렀다가는 또 전원이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른쪽 단자부터 확인해 볼게요. 오른쪽부터 보면 왼쪽부터 보면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, 그다음에 USB 3.0 단자 두 개, 그리고 HDMI 단자가 하나 보이고요. 반대편을 봤을 때는 왼쪽부터 할게요. 전원 단자, USB 3.0 포트, 그다음에 USB C 타입 포트, 그다음에 3.5파이 헤드셋 단자가 있습니다. 되게 간결하고 뭐 필요한 건다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. 보통 노트북에 SD 카드 슬롯이 많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SD 카드가 삽입된다는 게 조금 재미있네요. 네, 이게 지금 USB C 타입 단자랑 뭐 단자가 아직 상용화는 됐지만 많이 활성화는 안된것 같아요. USB C 타입 단자 뒷면은 5핀 단자 이렇게 변환 젠더가 들어있네요. 기본적으로 충전 케이블인데요, 되게 간결하죠. 뭐 스마트폰 케이블 정도의 무게와 크기, 그리고 단자가 있고요. 이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이용해서 그 보조 배터리, 스마트폰용 보조 배터리, 고속 충전 지원 가능한 배터리를 사용해서 노트북을 충전이 가능합니다. 가격이 한 150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. 학생용 노트북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삼성의 노트북 9 NT900X5N K58A였습니다.